오늘 이데일리온 주태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시선이 AI에 집중될수록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섹터인데 오늘 뭐 구리 전선 이쪽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구리 전선이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이슈 종목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요. 네. 자, 오늘 차트로 아주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위치를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자,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 풍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구리의 대장주죠. 자, 이 풍산을 보시면 밑에 지금 그래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오늘 일봉을 보시면 지금 일봉 지지선에서 지지를 하고 오늘 고점을 보시면 추세선이 그대로 이어진 저항선을 맞고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라인들에서 연결을 시켜보면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저항선이죠. 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 저항선도 이쪽에서부터 계속 데리고 온 이런 추세 저항선을 맞고 떨어진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저점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지선들을 한번 보시면 오늘 찍었던 지지선이죠. 요 라인들하고 연결된 이 지지선들을 그대로 연동이 되면서 밑에 있는 지지선들을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이 그림에서 자, 지금 시청자분들이 따라가시는 상황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위에 있는 저항선, 오늘 고점 저항선 보이시죠? 그 저항선을 일단은 뚫지를 못하고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M자식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밑에 있는 지지선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만약에 지금 이 시점 지지선 근방이거든요. 요쪽 근방에서 매수를 잡으셨던 분은 위에 있는 저항선, 제가 지금 그래프에 그려드렸던 차트를 똑같이 그려놓으시면 저항선이 어딘지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올라가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지 못하면 여러분들 매도 시점으로 삼으시고요. 어차피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는 조정을 거치면서 수렴을 한 후에 올라가도 다시 올라가는 그런 차트로 보입니다. 자, 만약에 오늘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밑에 지지선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밑에 보시면 파란색 이 지지선들을 보시면 계속 연동이 돼서 올라오는 지지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 지지선을 깨지고 오늘 지지선을 내일 일봉상 오늘 지지선이 저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경우에 밑에 지지선까지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절을 짧게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밑에 파란색 지지선 보이시죠? 네. 이 지지선 라인을 왔을 때 다시 매수 전략을 삼으시는 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수익으로 올려가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저 위에 있는 이 최고 고점에 연동된 이 저항선 보이시죠? 이쪽 저항선에서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 오늘 현재 봉으로 일봉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와서 다시 저 밑에 있는 파란색 지지선들을 만약에 찍는다면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서 위에 M자 차트를 만들어 올라갈 때 그 수익이 나시는 그런 그림으로 이 추세선들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파란색 지지선 말씀하시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네. 그쪽 가격대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네요. 자, 그 가격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만약에 내일자로 내려온다면 네. 한 58,000원, 그 58,000원 그 초반 정도 되는 그 라인대고요. 자, 오늘 고점 같은 경우에는 71,000원 정도의 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만약에 이렇게 전략을 또 삼으셔도 돼요. 오늘 지금 현재상 지지선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매수 잡으셔도 되는데 손절은 꼭 걸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자, 오늘 고점, 이 저항선을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 치면 위에 있는 저항선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76,500원 여러분들 설정을 해서 오늘 고점을 넘어간다면 그 저항선에서 여러분들 매도점으로 삼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자, 네, 추세선으로 또 풍산 흐름 또 어떤 전략으로 취해보면 좋을지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떤 곳 볼까요? 자, 다음 종목으로 전선주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전선주, 구리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선주를 또 가지고 나왔는데 대원 전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대원 전선 차트를 보시면 밑에 계속 연동이 되었던 그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들이 이렇게 터졌죠. 네. 자, 밑에 있는 이 추세선 보면 고점하고 거점하고 연결된 이쪽까지 계속 이 저항선들을 뚫지 못하다가 뚫으면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저 거래량 터지는 시점 언젠가요? 지금 자, 이 거래량이 터진 시점이 위에 있는 이 빨간색 네. 요 라인들 저항선을 뚫는 시점인데요. 네. 1850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저항선 그렇군요. 이 거래량들이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에 올라가서 요 저항선들 보이시죠? 오늘 저점하고
자, 오늘 일봉 밑에 있는 지지선하고 연결된 이 지지선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지지선들을 제가 오늘 왜 설정을 해서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 자, 현재 그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요 라인들을 정확히 이렇게 보시면 네.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다시 한번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일봉상 꼬리를 계속 달고 있었어요. 전 거래를 보면 예. 꼬리를 달면서 내려와서 다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으면 이쪽에서 W자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큰 그래프입니다. 아, 그래요? 꼬리 달고 떨어지면은 장 막판에 힘 떨어지고 끝난 건데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 요 꼬리 단계요. 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제가 추세선 하나 더 그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쪽 양봉에서 예. 그대로 이어온 라인인데요. 자, 이게 8월 13일하고 19일 날 그대로 연동이 되는 저항선이죠. 이 저항선들을 찍고 꼬리를 단 모습입니다. 자, 왜 꼬리를 달았는지 아주 궁금하셨죠? 네. 자, 그러면 밑에 내려와서 현재 수령 구간이 이렇게 삼각 수령 구간을 하고 있는데 이 수령 구간을 뚫고 올라가려면 바로 뚫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림상 밑에 있는 지지선을 한 번 더 볼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이 3,300원 정도 되는 지지선인데요. 이 지지선을 찍고 올라가서 일봉상 위에 있는 우하향으로 내려오는 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예.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 4,700원 정도 라인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을 발휘를 할 겁니다. 자, 이 수령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이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 오신다면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삼으시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를 따라가기보다는 관망하시면서 왜냐하면 계속 저항선을 맞고 떨어진 이 저항선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저항선 밑에서는 절대로 매수를 잡으시면 안 되고요. 밑으로 내려오신 상태에서 일봉상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을 찍었을 때 매수로 삼으셔서 여러분들 네. 손절 8% 걸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원 전선 살펴봤고 이번에는 하락권에 있는 그런 섹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BM, 반도체 이쪽이 좀 파란불이 켜진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네, 맞습니다. 한 종목으로 추세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우리가 지금 코스피 종목도 그렇고 코스피 200 종목도 그렇고 저항선을 박스권을 돌파한 게 반도체의 힘이 아주 컸죠. 자, 어제 엔비디아에서 3%가 빠지면서 오늘 반도체주들도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항선을 올린 주체가 반도체주인데 다시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 지지선들 라인 어떤 한번 보고요. 자, 오늘 사피엔 반도체를 여러분들에게 반도체 하락 세트하라 그 내려오는 종목들을 이 종목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피엔 반도체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내려온 그림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요쪽 연결을 계속 되는 그래프인데요.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내려오는 상황에서 밑에 있는 이쪽 일봉 지지선들 보시면 요쪽 라인은 계속 연동이 되는 밑에 삼각수령 구간을 형성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올라온 상태에서 이 빨간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찍고 나서 꼬리를 달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면요. 저희 공방분들 저 밑에서 지금 여기에서 매수를 잡고 대응을 하시고 계세요. 아직도 큰 수익인 상태인데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매수점을 한 번 더 잡아드릴 수 있겠죠. 자, 밑에 사피엔 반도체 24,600원 라인이 현재 지지선 라인입니다. 자, 이쪽 라인에서 손절 8% 걸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보시면 어때요? 현재 지지선하고 저항선, 추세 지지선, 저항선 중간 라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 위로 가도 전혀 이상한 그림이 아니고 밑으로 가도 전혀 이상한 그림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하나 더 그은다면 제가 하나를 더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을 보여드릴게요. 네. 자, 밑에서 이렇게 지지선을 하나 그으시면 지금 현재 어떠세요? 지금 일봉상 밑에 추세 지지선이 다 와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수를 꼭 잡고 싶으신다면 현재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수를 따라가지 마시고 밑으로 내려올 때 이 지지선 분방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던 그 자리에서 잡으시던 꼭 스탑 손절을 거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위에 만약 오늘 위로 올라간다면 저항선이 3,700원입니다. 이 3,700원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온다면 여기서 매도점으로 삼으시는 게 단타하시는 분들은 더 편하시겠죠. 자, 근데 만약에 오늘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내일 봉이 하나 생겨서 위에 있는 추세 저항선을
지지선을 삼는 다음에 위에 있는 정선까지 열어두고 홀딩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이슈 종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삼각 돌파 매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삼각수렴을 뚫고 올라가면 이렇게 위에 있는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림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하나 또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따 또 여러분들에게 공략주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삼각수렴 후에 이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언급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전문가님 말씀 중에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던 게 그 네. 손절 라인 8% 잡으시잖아요. 그 네네네. 수치의 근거는 뭐예요? 보통 10%가 넘어가면 네. 이제 손절을 못 하시는 경우가 아주 그럼,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물을 타다 보면 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자,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 증권사 프로그램을 보시면 스탑로스 자동 손절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8% 꼭 걸고 여러분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그런 종목들, 특히나 이슈 종목으로 방송에 나오는 종목들은 추격 매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손절 라인을 잡지 못하고 계속 물을 타시면서 가치 투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물린 거죠. 자, 물리지 마시고 스타노스 그 기능을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요. 차트상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보이고 있는 이런 곳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어떤 기업일까요? 자, 네. 이 종목 뉴프렉스라는 종목입니다. 뉴프렉스요. 네. 네. 이 뉴프렉스라는 종목 그래프도 이쁘기도 하지만 어제 저 한국 IR 협의회에서 그 기사가 나왔죠. 네. 뭐라고 발표가 나왔냐면 2010년 이후에 최고의 그 영업 실적이 올릴 것이라. 이렇게 기사가 나왔죠. 자, 작년 같은 경우에 103억 영업이익을 창출을 했는데요. 오늘 2024년 그 182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연성 인쇄회로 기판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성 인쇄회로 기판은요. 카메라 모드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스마트폰 지문 인식 시스템에 들어가는 그 기판을 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 거기서 제일 많이 영업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자, 종목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 이쪽 라인에서 연결이 된 그 라인들을 계속 연결을 했더니 오늘 이쪽 지지선 라인까지 지금 현재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연결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그 방송을 보시면서 추세선을 그대로 연결을 해보시면 이데일리온 주태형 전문가가 이래서 매수 타점을 이쪽으로 잡았구나라고 공략을 하는 이유를 또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보시면 이쪽 라인들 저항선들과 연결된 요 라인들을 여러분들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란색 저항선이 계속 연결이 되면서 이 저항선들을 맞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죠. 자, 이 삼각수렴 구간 안에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맞으면 내려오고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으면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으시면 여러분들도 수익 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왜냐하면 과거가 얘기해주고 있죠. 과거에 이렇게 동그라미 층 원 부분을 보시면 일봉상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찍을 때마다 크게 반등이 났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항선을 역할을 했지만 뚫고 올라가면서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크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거래량까지 실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지지선에서 계속 수닥수닥거리면서 삼각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차트에 저하고 똑같이 추세선을 그어서 대응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그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 이 지지선이 뚫리면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내려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손절을 잡고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다시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수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위에 목표치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현재 지금 찍은 상황이고요. 자, 현재 가격이 6,460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네. 자, 매수 가격 6,420원부터 6,320원까지 매수를 잡으시고 손절은 8%를 잡으시고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절 8%를 잡으셔도 밑에 있는 연두색 지지선 있죠? 이 연두색 지지선이 깨지고 더 내려가야 마이너스 8%가 되니까 여러분들 연두색 지지선까지 밑에 버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심법을 잡으시기에도 아주 편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자, 뉴프렉스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좀 많이 높죠? 예,
500원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저항선인데 이게 뚫고 올라가서 여러분들 제가 수익이 나고 있을 때 나중에 한번 이 종목 점검 시간을 한번 가져서 여러분들 또 그 매도점도 다시 한번 또 잡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유플렉스라는 기업 소개를 해주셨고 그 여러분 잘 알고 계신 FPCB 전문 네네네. 제조 업체입니다. 차트 통해서 살펴주셨는데 흐름 또 저희가 향후 추이에도 또 점검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요. 네. 또 수익 나는 거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데일리온 주태용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